이고 잘라줬고 자 일자 집에 지금 힘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ATA와 베로니카 세븐의 전투도 이어집니다. 맥조라 잡혔고요. 와 ATA 마무리. 자 이거 무조건 밀어야 돼요. 이거 네. 돌산 밀고 나서 일자 집에 모여드는 많은 팀들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고지대를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찍어서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규현이 앞에 숨어 있는데 네. 진짜 절묘한 위치예요. 아 안 보여요. 돌 그 자체입니다, 규현. 그래서 같이 빠르게 트레이드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돼요. 아, 정말 됐어요. 로키! 자, 어? 헤일도 위치 발각됐고요. 아, 로키! 그렇죠, 어제 경기 피드백이 된 거죠. 드링크 마셨는데 그 뒤에 아수라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캔 소리도 안 났어요. 자, 여기까지 빌드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게이밍 클럽이 먼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당장에 싸우지 않아도 될 곳에 인서클 자리가 잡혔거든요. 그렇습니다. 담원기아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게이밍클럽 아까 전에 매드클랜을 잡아냈던 팀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마치게이밍클럽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을지 아 그렇죠. 차고집에서 올라오는 거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네. 네 올라와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을 거고요. 핵근 잡혔습니다. 베로니카 세븐이 여기서 정리되면 사실상 1치킨 팀은 담원기아가 유일합니다. 네. 매드클랜이 남아있긴 하지만 혼자라서 사실상 치킨 먹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자 일단 루인스 쪽에 아, 아 로키가 먼저 기절했어요. 언더가 언더가 아 로키가 킬렀어요. 어 마치 게이밍 클럽 마지막 후반 집중력 무서운 팀이에요. 일치키는 팀들을 지금 약간 겨냥하는 듯한 네 그런 구도의 싸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페븐 화킬 야 이러면 일자 라인 엔터포스 담원기아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팀 기절입니다. 자 살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리고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전멸. 네, 막내 선수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언더 선수 있는 쪽으로 위치를 찍으러 갈 수 없는 위치다 보니까 막내 선수가 좀 버텨줘야 됩니다. 네. 아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해줬네요.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주면서 시간 벌어줬고 살렸으니까 약간 백스텝해서 한 번 더 정비할 수 있는 시간 가져가는 이 움직임까지. 그렇습니다. 연막다리를 잘 뿌려줘서 퇴로도 확보해주는 막내!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경험이죠? 그렇죠. 기블리가 엔터포스 36 쳤어요. 동선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기블리 스포츠. 근데 스타로드가 일자집에, 일자라인에 인덕이 아니라 외곽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자, 일단 중요한 건 2층 집에서 외곽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기블리 스포츠에게도 기회가 계속 열려있을 수 있고요. 베로니카 세븐대 다나와 이스포츠인데요. 렉스 기절! 규민의 언더스로우. 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제타 디비전이 천천히 경사는 면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다나와 e스포츠도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외곽에서 매복했었던 스타로드가 수류탄으로 또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밀어 넣으면서 기블리 e스포츠가 밖에 못 나오도록 지금 압박을 넣어줬고요. 지금 제타 와 디비전 제타 디비전 다나와 e스포츠 공략하러 네. 들어가는데요. 아. 제타 디비전만 유일한 사인스 코드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근데 자기장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이거. 네. 레클로가 그거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네. 네 이거 이게 변수예요. 어! 아, 너무 큰 변수가 많이 나오네. 아 이러면 다나와도 어려워지고요. 레클로 구급 상자였나요? 의료용 키트였나요? 지금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시간 계산을 좀 아쉽게 한 것 같죠? 아 서울의 샷도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제트 디비전도 다시 한번 라인을 바꿔주면서 위치를 한 번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서 오는 거 지금 감지 못하고 있나요? 담원기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왼쪽에 타케시가 대기 중인데 비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차를 타고 내려가 버리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샷 들어오는데 비니 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자집 왼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트리플 X의 그 공간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차 빨리 타야 돼요. 네. 아파요. 어, 너무 아파요. 버텨야 된다. 이거. 자 붕대 가면서 가야 돼.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내려가서 외곽에서 한번 구급상자 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트리플 X 쪽에서 그냥 정리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엎드려서 트리플 X 무서운 팀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 아웃서클이에요. 들어가야 된다면 말씀하셨던 트리플 X를 정리하는 게 좋을 텐데 먼저 서울이 혀를 뚫어주나요? 와 이거 서울이 케네스를 기절시킨다면 자 담원기가 내려갑니다. 예,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트리플 X 있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그쪽에서도 헤일이 계속 버티고 있어요. 마치 게이밍 클럽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않고 마치 게이밍 정리. 자 그러면 담원기아도 적당히 이제 들어가면서 인서클 자리까지 만들었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 36 쪽과 기블리 스포츠 쪽으로 계속 이 좁혀지는 자기장이 되냐 이거요. 네. 제타 디비전이 외곽에서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 아직 있고 위로 튀는 자기장이 나왔을 때는 계속 해볼만한 상황이 되거든요. 제타 디비전도 몇 킬을 하고 치킨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지금 3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5킬을 현재 하고 있어요. 이쪽이 비밀 인쇄소 위치인데 사실상 저쪽 미리 내려가 있으면 나중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236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로드가 또 변수를 창출하기 위해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계속 본인들이 그 위치에서 건물 안쪽에만 있으면 원활한 수비가 잘 안 되니까 네. 들어오는 팀들을 좀 쳐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제타 디비전이 반대편에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나와의 서울 위치를 그 코스를 똑같이 따라 쓸 수가 있어요. 아 서울 정리됐고 파라오 기절. 오 트리플 X. 네 그럼 담원기아가 어? 트리플 X 기절이야. 테레스까지만 기절이야. 어허! 하킬이야! 네. 네. 담원기아가 정리를 해주면서 오 그리고 236이 튀쳐나와서 지금 당장 담원기아와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기블리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두 명밖에 없으니까 제타 디비전 돌아요. 네 아래쪽으로. 서울 정리됐고 트리플 X 정리됐으니까 제타 디비전이 그냥 경사면 자체를 다 쓰려는 거예요. 와 움직임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제타 디비전 제타 디비전이 한번 왔을 때 진짜 치킨 가져가거든요. 후반부에 스쿼드 유지하면서의 치킨 이 각을 잘 보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타 디비전이 킬수가 막 10킬 20킬도 아니고 35 킬이라서 네. 자 전력만 잘 유지한다면 한번 일을 낼 수도 있겠는데요. 아 여기서 이 제타 디비전이 어느 쪽으로 총구를 먼저 돌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무조건 담원기아 쪽을 먼저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막내 선수가 코앞에 있고 회전 각도를 지워주려는 뒤쪽의 포털 라인. 좋습니다. 어차피 기블리 스포츠와 236은 치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장에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구도를 활용한다면 제타 디비전이 먼저 담원기아 쪽을 정리하면서 인원 유지가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에어싸우는 구도에서의 무난한 치킨까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쪽 담원기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슈토를 좀 빼놨기 때문에 담원기아의 대결은 지금 3대3이거든요. 자 막내 선수가 크게 한번 돌아주고 있는데 그 각 자체를 보고 있어요. 제타 디비전. 그렇죠. 꼼꼼합니다. 아웃서클로 빠지는 움직임까지 견제를 하고 있어서 자 이거는 수류탄 대박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막내 선수에게 수류탄도 없고요. 자 슈토가 참여합니다. 자 빈 선수에게 수류탄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파... 너무 오래 싸웠어요. 네. 돌산에서. 그때만 17장. 네, 구급상자도 없네요. 이게 위쪽에서 추가 파밍을 하면서 내려온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라인 싸움으로 해서 일시에 아래쪽 경사를 다 쓸어가야 된다는 그런 네. 숙제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쪽에서의 킬 로고가 뭐 서로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됐을 때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236입니다. 기블리 스포츠는 먼저 뛰쳐나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제타 점 집중. 네, 제타 디비전도 지금 뭐 투척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 자, 그리고 에더의 수리턴 3개는 엔터포스 36에게 또 큰 충격 줄 수 있습니다. 네, 최다 킬 58킬 기블리 0치킨. 네. 1치킨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치킨 킬수를 많이 챙기지 않더라도 지금 뭐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위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비밀인 세소입니다 여기. 네. 남아있는 모든 팀들이 다 치킨 가져가면 어쨌든 굉장히 지금 혼돈에 빠지는 전체 상황입니다. 지금 판 돌릴 때가 아니에요 스타로드. 네. 네. 점서클 자체가 지금 비밀 인쇄소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이제 지붕을 쓰고 적절하게 EJ를 내려야 되는 그런 판단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매치가 열렸습니다. 아, 그래서 제타 디비전도 그 자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담원기아도 이 눈치 싸움에서 지금 밀리지 않고 있어요. 네. 아, 세 명 똑같은 곳 바라보면서 라인 싸움 걸었습니다. 아, 일단 전진할 때 슈퍼 들어온다는 거 체크해서 막내 먼저 빈! 그리고 라이처 아이보이! 아 그런데 아이보이가 나왔어요. 나와 나왔어요. 와! 와! 담원기아! 아이보이! 엔터포스 36가 나와요. 236 기블리도 생각해야죠. 네. 기블리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거 다 쓸어간다고 해도 뒤통수 맞으면서 치킨 날아갑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퓨어보이가 다시 한번 빠져주면서 그쪽에서의 이 치킨을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을 다 제공해서 담원기야. 빔 기절. 네. 막내가 남았어요. 자 언더 화킬은 아직 나진 않았는데 자 기블리 스포츠도 바깥쪽에 236의 인원이 빠진 거 알고 있으니까 안쪽에 또 남아있는 인원 정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겁니다. 네. 퓨어보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기블리가 적절히 이용해서 지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지하 인원을 한 명이 막을 수 있고 바깥쪽에 인원들에게 지붕 위쪽에 쏘게 된다. 기블리가 치킨 먹을 수도 있죠. 네. 올라가요. 기블리 진짜 판단 미친 거 아닙니까? 네. 에더가 올라갑니다. 아주 사뿐했어요. 이거 진짜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이러면. 지금까지 기다린 이 시간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막는 어려워요. 자, 이거 이겨 먹는다고 해도 지금 베이스 캠프가 네. 지붕 먹히면 이거 대공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럼 퓨어보이가 밑에서 해줘야 돼요. 자, 연막으로 가려주고. 심장이 매서운데요. 빨리 승부하죠. 샷건. 와, 내려왔어요. 다시 단전하고. 이거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네. 제공권을 장악했는데 스타로드 수직 감독 ES 라인. 그렇죠. 자, 스피어만 남아 있는데 수직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 못 피해요. 자,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화염병이요. 엔터보스 36. 12킬 치킨 가져가면서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